자, 이제 20장의 일곱 번째 단인데, 여기는 이제 구경의 구체적인 일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제명 성복가야 비례 불동은 소위 수신야오. 수신을 하는 가장 기본 자세가 뭐냐 이거지. 제명성복. 제자는 이 목욕 재개할 때 제자예요. 마음을 가지런히 하는 것. 제명. 제명이라고 해서는 마음을 가지런히 하게 되면 밝아지잖아요. 마음이 흩어지지 않으면 밝아지고, 성복. 성복은 복장을 잘 갖춰 입는 거야. 옷도 정장을 하고 잘 갖춰 입으면 아무 데나 함부로 앉을 수가 없어. 그쵸? 제명성복하야. 비례, 이제 제명성복이란 것은 마음자리와 의복, 이런 것들을 잘 반듯하게 갖춰 입어서, 그런 뜻이에요. 비례 부동은 소위 수신냐. 예가 아닐 때 움직이지 않는 것. 비례 불동, 이게 네자로 썼지만 실제는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행동하지 말라. 논어에 나와 있는 사물이라고 하는데, 그 네 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죠. 동자는, 움직일 동자니까. 그러니까 보는 것도 바르게, 듣는 것도 바른 것, 말하는 것도 바른 것, 행동도 바르게 하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소위 수신. 그게 바로 몸을 닦아나가는 이유가 된다. 닦여지는 거다. 거참 원색하며 천화의 귀덕은 소위 권인야오. 내가 통치자 입장으로 보세요. 거참, 이 참자는 참소할 참자예요. 이게 뭐냐면 이 현인을 임금님께 고자질하는 소인들의 말이에요. 훌륭한 사람을 밑에 있는 놈들이 임금한테 참소하는 말이에요. 참이라고. 거참이니까 뭐예요? 그런 참소를 제거하고 뿌리치고 잘라버리고. 원색, 이 색자는 그 여색, 요즘은 이제 섹스라고 하죠. 색을 멀리 하는 거야. 아무래도 그 앞에 미녀들이 알찡거리고 다니다 보면 사람 마음은 흔들리게 돼 있는 거니까 아예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하라 이거지. 아예 멀리 하라 이거지. 천화. 대통령이 되면 옛날에, 지금 대통령이 옛날에 국왕이 되면 이 나라의 모든 재물은 다 내 거잖아. 그지? 근데 그거를 소중하게 여기면 어떻게 돼요? 재물만 소중하게 해보면 욕심은 한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요구만은 가진 것도 다 빼고 싶거든. 임금 자리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천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천하게 여기면서 귀덕. 그 훌륭한 사람의 덕을 귀하게 여기면 어때? 귀하게 여기는 것은 소위 권연냐. 그것은 바로 현인들을 권면해주는 거지. 아, 홍공. 당신의 덕을 존경합니다. 자꾸 그렇게 하면. 그래도 자기 재물을 다 털어서라도 그분한테 이렇게 그분이 할 수 있게끔 자꾸 북돋아주면 그거야말로 권현이지. 존 기위하며 중 기록하며 동 기 호오는 소위 권친친야오. 존 기위, 그 지위에 있는 것을 존경해줘. 높은 자리 있으니까 존경해주고. 중 기록, 그 높은 자리에 만큼 맞게끔 봉급을 많이 줘. 그게 중기록이에요. 그 독을 중하게 주며 동기호오, 그분이 좋아하고 미워하는 것을 함께 해줘. 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걸 함께 해준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사리에 합당한 것을 좋아할 때 좋아해주고 사리에 부당한 것을 좋아할 때 싫어해줘. 근데 그분도 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리에 부당한 것을 싫어해, 그 사람도. 그때 나도 같이 싫어해줘, 통치자가. 그럼 그분이 어때? 내가 참 바르게 생각하고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바른 것을 좋아할 때 임금도 좋아하고, 내가
바르지 못한 걸 미워할 때 미워한단 말이지. 그거를 같이 해줘. 그렇게 되면 소위 권친친자야. 그러다 보면 친한 일을 친하게 해주는 것을 권면해주는 일이 된단 말이지. 관성임사는 소위 권대신자요. 관성임사. 이 관직이 풍성해야 돼. 지금 말하면 이 총리는 총리 스스로 하는 일이 다 세세한 일까지 총리가 다 하지 않잖아요. 그 밑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많은 관직들을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하부 관리 요원들을 많이 줘야 돼. 그게 관성이야. 그리고 임사는 거기에 적임자한테 임무를 맡겨야 돼. 그리고 총리는 총괄적으로 들어온 것만 딱 총괄적으로 정리해서 승용께 보고하고 밀어나가는 거야. 그렇게 해주게끔 시스템을 갖춰주는 것이 관성 임사야. 그것은 소위 권 대신자고 그것이야말로 대신을 권면해주는 일이지요. 충신 중록은 소위 권사야오. 충신 이 충자는 여기서는 충심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줄 수 있는 것을 다 해주는 마음 충심으로 신임하고 중록 녹을 무겁게 해주는 것 공급을 많이 주는 것은 소위 권사예요. 선비들을 권해주는 거야. 지금 말하면 5급 사무관에 합격하면은 그 사람을 충심으로 능력을 인정해주고 거기에 맞게끔 많은 봉급을 주면 서로가 그걸 선보려고 하는 거네. 그게 바로 권사지. 시사 박념은 소위 권 백성냐오. 이 백성들을 부리는 방법은 또 이렇지요. 시사. 때에 맞게끔 부려야 되는 거예요. 농사철이 돼갖고 바빠 죽겠는데 국가적인 일이라 해서 다 끌어내서 동원훈련이다 해서 끄집어내면 사람들이 불참률이 높잖아. 그건 아니라고. 한가할 때, 농한기 때 사람들을 부리는 거야. 그게 시사야. 근데 박념, 첫째로 국민들한테 살게 하는 것은 박념이야. 세금을 얇게 걷어가야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고민이 생길 거야. 아, 세금은 조금 걷어가고 아까 그 대신이라든 이런 사람들은 봉급을 많이 준다 했는데 어디서 재원을 마련합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건 뭐냐면 놀고 먹는 관리를 없앤다 했잖아, 대학에서. 그렇죠?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그 헛자리들을 없애는 거야.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만 딱딱 배치해놓고 그 사람들한테 합당한 봉급을 주게 되면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돼. 소위 권 백성자여. 시사 박념 네 글자. 그것은 백성들을 권면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진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일성월시하야. 날로 살펴보고 달로 시험을 봐서.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의 공적을 평가하는 거예요. 왜? 기술진들은 뭘 만들어내야 되잖아. 농사지는 사람들이야 1년 내내 농사져서 가을에 걷어들이면 되지만 이 기술진들은 그게 아니잖아. 그때그때 만들어내잖아. 희름칭사는, 희름칭사라는 건 뭐냐면, 희름이라는 두 글자가 뭐냐면, 거기 자기 능력에 맞게끔 돈을 주는 거야. 칭사. 그 사람이 해놓은 일에 맞게끔 월급을 계산해 주는 것. 그것이 희름칭사야. 그것은 소위 권 백공냐요. 그것은 백공을 권면하는 거야. 그럼 뭐예요? 남 하나 만들세 나는 두 개 만들고 싶고 두 개 만들 만큼 더 주니까 그렇게 권면해 주는 거예요. 송왕 영내하며 가선이 긍불능은 소위 유원이냐오. 송왕 영내 어디 그 우리나라 국빈으로 오신 분들한테 전송을 잘 해주고 그죠? 영내 영접을 하는 거지. 그 송왕 영내야. 가선이 긍불능 이 선 우리 가선할 때 가짜는 가할 가상하다 할 때 가짜거든요.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으면 더욱더 북돋아주고 긍불능 능치 못한 게 있으면 능력이 딸리는 게 있으면 불쌍히 여겨주는 것 그것은 소위 유원이냐 원인을 부드럽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개 절세하며 거 폐국하며 칠한지하며 조빙이시하며 후왕이 박내. 참 많지 사연이. 이게 이제 휘제후의 방법인데요. 개 절세. 이 세자는 세대야 세대. 세대가 끊어지는 것을 이어주며 옛날 제후국들 보면은 그 세대가 끊어지지 전쟁에서 나라가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도 그 조상들의 제사를 지내게끔 이어주는 일을 하는 거야. 그게 절세야. 거폐국 나라가 없어져서 망하는 나라를 거기서 그냥 다 삼켜버리는 게 아니라 거기 새로 그 주민에서 뽑아서 나라를 세워주는 거야. 그게 거폐국. 치란지위 혼란한 나라를 다스려주고 지위 위태로워서 나라가 망하려고 하는 것을 잡아주는 것. 잡아주며, 조빙이시하며. 조는 이게 이제 제후가 천자를 뵙는 것이 조예요. 빙은 제후들끼리 사신을 보내는 거야. 직접 제후가 천자를 뵙는 게 아니라 그 제후국에서 사신을 보내서 천자한테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거야. 조공을 가지고. 그게 바로 조빙이야. 그것도 조빙 이시 때에 맞춰서 한단 말이야. 이 원칙이 있어. 그러니까 제후들이 천자를 뵙는 조회는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딱딱 하고 그 다음 뭐는 이렇게 하고 딱 정해져 있어. 때에 맞춰서 하면 후왕 박내는 예, 후왕 갈 때는 두툼하게 두텁게 짜주고 올 때는 얇게 갖고 오라고 한단 말이지. 천자 이 여기는 평천하 자리니까 천하를 주름잡는 나라에서 작은 나라들한테 갈 때는 선물을 많이 갖고 가고 그 나라에서 받아갈 때는 조금 받아갖고 가는 거야. 그게 바로 후왕박내예요. 그것은 소위 해제후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제후들을 품어주는 방법이더라. 여기 잘 보면은 천하를 움켜쥘 수 있는 방법이 보여. 그렇죠? 차는 언 구경지사야라. 이것은 구경의 일이다. 관성임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위 관속이 중상하야. 관가에 여러 부속기관들이 많아서 족임사령냐니. 그 족히 임명하기가 풍족하고 사령 시키는 것이 책임자가 풍족해서 일을 각자 맞게끔 시키는 것이야. 그러니 개 대신은 부당 친 세삭으로. 왜냐하면 대신은 친히 세사 세세한 일들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위 우지제 여차라. 그렇기 때문에 우자는 이게 넉넉할 우자니까 우대해 준다고 할 때 우자예요. 그분을 우대해 주는 것이 이와 같더라 이거죠. 충신 중록은 위 대지성이 양지훈이. 충신 중록이라는 말은 대해주기를 참으로 대해주고 양지후 그 길러주기를 두텁게 해주는 것이니 개 이신체지 즉이 소리호상제 여차라. 대개 이신체지 통치자가 자기 몸으로서 체지 그 입장을 헤아려서 즉이 소리호상제 그 윗사람한테 의뢰하는 것이 이렇다라는 것을 알아서 지기 그것을 아는 것이 여차야라. 그 아래 입장을 헤아려 볼 수 있다는 거지요. 기는 도괄 희니 여기 기자는 읽을 때 희라고 읽어야 되는데 희름은 초식이라. 희름이라는 것은 초식이다. 그 사람이 능력에 따라서 상중하로 수공의 대가로 주는 곡식이 희름이거든요. 수공의 품을 만들 때 한 개를 만들었으면 한 개 만든 만큼 주고 이렇게 증시하러 준단 말이지. 칭사는 여 주례 고인직의 말. 칭사라는 말은 주례, 주례는 책 이름이에요. 주례의 고인직이라는 편명이 있어요. 고인직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월급 정책이나 뭐 이런 거에 관련될 것 같은데 고인직의 고기 국노하야. 그 사람이 만든 활이라든지 노자도 이게 화살 활노자거든요. 국노를 살펴봐서 이 상하기식이시하라. 그 잘 만든 사람은 좀 많이 주고
여기 낮게 든다는 상하기식, 그 먹는 것을 상중, 중등, 하등으로 준다는 것이 이것이다. 이거지. 왕즉, 위지, 수, 절이, 송지하고, 보낼 때는 그를 위하여 수, 절. 이 숫자는 이게 줄 숫자지요? 절은 이게 절이라서 부신지절이라 해가지고, 신표를 주는 거야. 신표를 주어서 보내주고.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면, 알기 쉽게 말하면 뭘까요? 차비를 넉넉하게 줘서 보내주고, 뭐 그런 계통의 말일 거야. 내즉, 풍기 위자의 영지라. 그분이 이게 북한에서 우리 남한으로 넘어와서 살겠다고 오면 어떻게 하죠? 정착금을 주지요. 그것처럼 지금도 이게, 응? 뭐예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되겠다고 들어오는 사람한테 정착금을 주는 거랑 마찬가지라. 내즉 오게 되면 풍기 위자의 영지라. 그 위자료를 풍성하게 주어서 맞아들인다 이거지. 조는 위 제후 현어 천자요. 조라는 것은 제후가 천자한테 천자를 찾아뵙는 것이고 빙 행복하야 비례 불동은 소이 수신야오 거참 원색하며 천하이 귀덕은 소이 권현야오 존기위하며 중기록하며 동기호는 소위 권친친야오 관성임사는 소위 권대신야오 중신중록은 소위 권사야오 시사방념은 소이 권 백성야오 일성월시하야 희름칭사는 소이 권 백공야오 송왕영내하며 가선이 금불능은 소이 요원이냐오 계절세하며 거패국하며 치란지위하며 조빙이시하며 호왕이 방내는 소위 회제후야니라 자는 언구경지사야라 관성임사는 위관속이 중성하야 조김사령냐님 대신은 부당친 세사구로 소이 우지제 여차람 중신중록은 위태지성이 영지훈이 개이신체지 지기 소리호상제 여차야람 기는 도괄희님 희름은 추식야람 징사는 여출의 고인지게 말 고기 궁노하얌 이 상하기시기시야람 왕즉위지수절이 송지하고 내즉풍기위자이 영지람 조는위제후의 현어천자요
빙은 위치후이 사태부로 내허니님 왕제의 피년 일소빙하고 3년 일대빙하고 5년 일조람 후왕 당내는 위연사후이 납공박이라.